레드 카펫. 여름날 푸른 숲속 그늘에 들어온 것처럼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뮤지컬이 떴습니다. 사랑, 청춘, 우정,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키워드죠. 우리의 감성세포를 마구마구 깨워줄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의 두 배우 레드카펫으로 모십니다. 이홍기, 이범소리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텐션 올려! 자, 두 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세이 역의 이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용기 씨. 안녕하세요.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 카오리 역을 맡은 이범솔이입니다. 야! 야, 정말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게 약간 오늘 조금 이제 뭔가 기분이 조금 뭔가가 묘한 것이. 제가 이제 사실 우리 홍기 씨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데 그렇죠. 친해지겠던 계기가 홍기 씨가 진행했었던 라디오에 제가 오랫동안 맞아요. 게스트를 했었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랬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인연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DJ를 하고 있는 맞아, 이 맞아. 타이밍에 정말. 우리 정말 레드카펫으로 초대 손님으로 심지어 더 웃긴 거 심지어 뮤지컬 배우로 그렇죠. 야, 이게 바뀐 거잖아요 입장이. 네. 입장이 바뀌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와 이게 뭔가 좀 기분이 묘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게스트로 처음부터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역시. 그리고 우리 이범소리 씨는 네. 사실 이범소리 씨가 대학생 네네네. 시절 맞아, 맞아. 그래서 공연에서 앙상블을 할 때부터 저는 봐왔던 맞아. 친구고 저랑 이제 광화문 연가라는 작품도 같이 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혼자 했던 역할이 이제 아니니까 아니었으니까 더블이 있으니까 다른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뭔가 기분이 색다른 와중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예. 좋고요. 아하. 오늘 두 분의 어떤 그 뮤지컬 작품을 제가 아주 바짝 밀어드리려고 작정하고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아, 저 눈에 진짜 반짝이는 거 해보자고. 뭐야 저 도대체 해보자고요. 저 이용기 씨 네 옷이 또 너무 예쁘네. 아주 패션하면 아주 지금 내 안경이 딱일 것 같은데. 아 정말 내가 제가 호영 씨 만난다고 네네. 사실은 그냥 저희가 극장이 춥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따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원래 얇은 네네.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는데 네. 그냥 평범한 걸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렇지. 뭐라도 콜라보 된 거라도 갖고 와야겠다 하고. 야 역시. 네.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어. 호영 오빠를 만약에 만날 일이 생기면 네. 괜히 나 오늘 옷 좀 이상한 뭔가 거. 평범하면 안 돼. 뭔가 오빠한테 잘 보이고 없어. 싶어. 뭔가. 맞아.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이범소리 씨 어머니로부터 옷을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정말요? 네. 굉장히 멋쟁이시고 또 의류 관련된 맞아요. 일을 하시거든요. 정말. 아니 엄마가 사랑에 빠져 있어요 오빠.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아니 어쩜 저런 옷을 어디서 산 거래? 그치. 이러면서 맨날 물어보고 맞아. 너무 오빠의 센스에 감탄해서 맞아요. 항상 막 자기가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오빠한테 이런 옷 주고 싶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송이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이송이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이범소리님 야한 사진관 드라마에서의 연기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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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라마도 나오셔가지고 네, 제목이 야한 사진관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이미 끝났지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너무 드라마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어머 그리고 심지어 0755님이 네. 저분은 비밀은 없어요 나오셨던 봄소리 배우님이네요. 비밀은 없어도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머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네. 어머 우리 봄소리 많이 컸네. 그렇죠 오빠가 보시기에 엄청 네. 네, 아니 영희님이 홍기 씨 노래 너무 잘하는데 오늘 개 탔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노래 잘해야겠다. 아유 잘해야겠다. 야. 아 오늘 MR을 왜 이걸 줘가지고 참 진짜. 아이 그래 잘할 거면서 그래요. 어떻게든 하지. 우리 지금 안광수님 거 직접 읽어주세요. 안광수님 홍스타 보려고 고릴라에 가입했어요. 와. 요즘 홍스타가 너무 바빠서 팬들도 거의 연예인 스케줄인데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라고. 그렇죠. 이게 네. 또 사실 물론 이제 우리 홍기 씨가 뮤지컬 경험이 처음은 아니지만 네. 이게 또 이게 바쁜 스케줄 와중에 뮤지컬 연습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에 아니 체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운동을 꾸준히 계속 다시 하고 있고요. 예, 그 좀 체중 관리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비타민을 사실 네. 그냥 하나 뭐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만 먹다가 네. 최근에 제가 그 종합 그러니까 그 자기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소를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네. 그 영양사분이랑 이제 화상으로 제 컨디션 이야기하고 하고?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고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그거를 해서 했더니? 요즘에 예, 먹어요. 아니 어쩐지 지금 이제 본인은 뭐 약간 좀 피곤한 기색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아 지금 일어났어. 아니 근데 네. 얼굴의 이 쉐입과 네. 이 결이 괜찮아요? 또 니즈야. 아 진짜? 또 너무 예뻐. 정말? 우리 홍기 씨는 그런 어떤 소년미가 있는 얼굴이기 그쵸, 때문에 있죠. 아 너무 괜찮은데? 어, 감사합니다. 어, 심지어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아주 그냥 아 이거 아, 세팅하면 더 예쁜데 아, 근데 알아. 약간 파마기 살짝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했지, 이제 풀린 거잖아 지금 파마가. 맞아요 맞아요. 원래 거기에 약간 좀 바르면 꼬불꼬불 되잖아. 그게 진짜 근데 그걸 안 한 거잖아 지금. 맞아, 맞아. 바빠가지고 늦게 늦잠 자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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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샵을 가야 돼서.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이용기 씨, 이범소리 씨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나와준 이유가요.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네. 때문입니다. 이게 제목부터가 뭔가 좀 몽글몽글하고 막 감성적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이틀 뒤에 금요일 날이 첫 공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와. 너무 떨립니다.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네. 그러면은 공연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지금 한종현님이 뭐라고 하셨죠, 범소리님? 진짜 나이 마흔에 4월은 너의 거짓말 애니 보고 질질 짰는데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니 기대가 벌써 울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한종현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4월은 너의 거짓말 이거 자체가 네. 원래 일본 만화가 이제 원작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네. 히트를 했다고 네. 이제 들었어요. 뭐 두 분은 뭐 영화나 이제 애니메이션 원작을 좀 어떻게 봤어요? 둘 다 봤어요. 봤습니다. 사실 어. 제가 이 작품을 한 게 원작의 네.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 정말 네 사실 그걸 한다고?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맞아 맞아 난 그 카오리 나도 그 장면에서 했거든요. 아. 카오리가 자전거 등 뒤에 타가지고 네네네 엉엉 우는데 그게 막 있어요. 말은 되게 막 이, 맞아 맞아 카오리처럼 하는데 네. 막 그 애니메이션이 또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할 때 물방울이 이렇게 커가지고 흘르지. 막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3D 안경 끼고 보면 잡힐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만 아는 카오리고 모구가래 지금 이게 지들끼리만 아는 그렇죠. 장면을 얘기하고 앉았어.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맡은 역할 이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두 분의 그 역할 그리고 네. 살짝 줄거리를 사실 뭐 원작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줄거리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맡은 역할은 제가 약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카오리라는 역할이고요. 네. 또 홍기 오빠가 맡은 역할은 브루네 신동 피아니스트 코세이라는 역할인데요. 코세이가 어떤 본인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약간 연주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코세이한테 우리 같이 연주하자 하면서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데 사실 어떤 카오리한테도 좀 아픔이 있는 있고, 친구고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서로 이제 같이 약간 보다듬어 주면서 네 보다듬어 주면서 결국에는 코세이가 어떤 성장하는 그렇지. 그런 청춘 성장물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순수하면서도 이렇게 뜨거운 그런 모습을 같이 연습하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눈물이 나고 많이 나고 네. 막 정말 동심으로 다들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 아이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솔직한 그 순수함 맞아요. 열정이라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역할을 위해서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따로 연습도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무대 위에서 싱크를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배웠고 저는 막 이제 당근 말해도 되나요? 당근. 당근. 저기 채소? 채소 마켓 같은 데에서 그 바이올린도 중고 구매하고. 와 진짜? 네네. 왜냐면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장난감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세이들도. 저는 저희도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클래식이고 굉장히
레벨이 높은 연주를 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되거든. 그럼, 그럼. 이게 그냥 근데 이게 막 손만 이렇게 그러면 또 웃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아. 이게 그 싱크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엄청. 근데 제가 또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사실 피아노는 네. 두 개가 같이 다른 음을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와, 이게 뇌가 한쪽인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위치와 그렇지. 그리고 이 자세. 예. 피아니스트 제가 피아노를 처음 앉았을 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굽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곳곳하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건데. 그리고 이 손목. 손목. 이게 굽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놔야 되잖아요. 약간 손톱으로 치는 느낌으로다가. 손끝. 손끝. 그렇죠. 네. 손톱으로 간다 이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야 손끝까지 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진짜. 어머. 박소영님께서 홍기 오빠랑 봄소리 언니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두 분은 이번에 작품 때 처음 만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때요? 같이 연기 맞춰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괜찮은가요? 저는 사실 저보다 오빠고 선배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렵고 어떻게 편해져야 되지 했었는데 오빠가 너무 진짜 살갑게 정말 네. 벽 없이 네, 다가와줘서 네. 연기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가 굉장히 약간 웃긴 사람인 맞아요. 거예요. 아이 같은 모습 네,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같이 연기하다 보면 오빠 눈을 보면 그냥 연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진짜 지어지는 그런 아기 같고 막 웃기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쨌든 이제 홍기 씨가 연예계 생활을 이제 네. 했고 연예인이기 네, 때문에 네.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잘 안 섞일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저 친구가. 막 본인이 회식을 주도하고. 맞아. 우리 제일 형이에요. 네? 맞아. 제일 형이라고? 네. 정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어머. 어려가지고. 어머 거기 한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와야 돼. 한번 기강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한번 와야 돼. 자, 1817님 뭐라고 해주셨죠, 홍기 씨? 이봉소리 배우님 드라마에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빠졌었는데 뮤지컬까지 이번에 꼭 보러 갈게요. 봄소리님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벌써 설레요. 정말 세상에. 정말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설레시게 네. 저희가 이범소리 씨의 그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지금 제가 부를 노래는 퍼펙트라는 곡이고요. 이제 카오리가 연주회에서 연주하기 전에 네. 딱 자기의 다짐과 어떤 그리고 코세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 음악 나의 이 마음을 너도 들어줘 나의 이 진짜 이 관객들에게 딱 한 번 기억에 남을 이 연주 이러면서 Listen to my music이라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연주. 그렇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죠? 영어 쓴 게 웃겼나요? 나 진짜 형 너무 좋아. 나도.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발음 네. 잘 보세요. 이범소리 씨의 라이브입니다. Perfect. 처럼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내가 꿈꾸던 무대가 곧 시작돼 눈을 감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면 돼 저 하늘 높이 날아보는 거야 천천히 숨을 쉬고 날개를 펼쳐봐 내 음악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연주해 Perfect 이 순간 모든 것들이 Perfect 빛나던 그 순간처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포근하게 감싸는 고요한 이 순간 내가 꿈꾸던
연주를 시작해 날개를 활짝 펴본 날아오를 거야 내 음악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연주해 Perfect 이 순간 모든 것들이 Perfect 오늘만을 기다렸어 널 위한 나의 모든 자기고 있어 지금 시작할 거야 들려줄게 널 위해 준비한 이야기 아직 말하지 못했던 나만의 음악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네가 나에게 준 자유 되고 있어 Perfect 모든 것이 Perfect Perfect 너로 인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 아 우리 봄소리 정말 많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선배 입장에서 정말 배우가 됐네요. 아 예 네,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이 봄소리 시제 라이브로 네. 듣고 왔습니다. 퍼펙트 우리 강시연님께서 어머 라이브 대박 왜 이리 맑은 거야 천연 안반수 목소리시네요 착해져야 될 것 같은 목소리예요 하셨습니다. 가찬이십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네. 소리 씨에 대해서 저는 말을 못했지만 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소리 씨가 저에게 이겨내라고 나도 그러니까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넘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넘버들을 같이 연기하면서 와 저도 모르게 이끌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런 에너지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홍기 씨도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우리 이제 봄 이범 소리 배우도 굉장히 막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뭐 이렇게 약간 막 지쳐 있고 힘들고 이런 거보다 굉장히 맞아요. 밝은 걸 네, 정말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배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제 상대 배우들끼리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런 이제 기합 그런 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분명히 잘 맞았을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박기은이 뭐라고 하셨죠? 식탁 의자에 무릎 꿇고 듣고 계시다고. 굉장히 뭔가 은혜로운 듯한 느낌을 받은 거야. 아 웃기다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소영님이. 전소영님이 목소리 완전 영땡 피아노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그렇지. 감사합니다. 야, 정말. 아니 정말 뭔가 내 꿈도 이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노래 가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퍼펙트. 이 순간 모든 것들이 퍼펙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은 뭐 이제 아직 리허설 중이긴 네. 하고 이 작품은 또 그러나 또 다른 작품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연습할 때나 혹은 이제 무대 위에서 네. 뭔가 내가 스스로 아 퍼펙트 나 완벽했다 라는 네. 그런 순간을 느꼈던 적이 혹시 있을까요? 이 무대를 하면서요? 뭐 이 무대든 저 무대든 간에 있어요? 있어? 있나 보네? 그 제가 네. 원래 좀 하던 음악이 마이너 감성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노래 중에 마이너가 많이 없어요. 밝은 노래 위주의 노래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저한테 마이너가 몇 개 있어요. 솔로 넘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너 넘버를 이제 그 막 느낌을 계속 이 느낌을 학생이지만 그 나의 트라우마와 그렇지. 슬픔과 그렇지? 고통을 그럼 낯스럽게 아 굉장히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요거는 아주 훌륭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아, 네. 이막 첫 이제 솔로 넘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그거 딱 끝났는데 연습실 런에서 딱 다들 났어요? 사람들이 오! 이 이막 런 첫 런 노랜데 막 아직 첫 곡인데 다들 막 아 이러면서 근데 오빠가 목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다들 아 나 오늘 홍규 오빠 노래 들으러 온 건데 이러면서 아 정말 아쉬워하고 아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용기 씨가 가창력이 너무 좋은 거 뭐 FTR랜드의 이제 활동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호소력 짙은 노래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노래 안에서 드라마가 강한 걸 많이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였으니 이 뮤지컬에서 이 마이너 감성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정답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밝은 것도 잘한다고. 아이고 왜 하냐 저렇게 밝은데. 자 이수정님 뭐라고 하셨죠? 아, 이수정님이 DJ 호이님과 두 배우님들의 친분 덕분인지 듣기 너무 재미지고 편안하네요. 듣는 내내 나도 모르게 광대가 올라가 있는 즐거운 분위기 너무 좋다. 이 흐름대로 더하자 더해 이렇게 하셨는데 좋아요. 자 그럼 윤진아 강시현님의 신청곡이죠. FTR랜드의 사랑아리 듣고 4부에서 더 이어갈게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파워타임 레드카펫 오늘은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에 청춘을 닮은 배우들 이홍기 이범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 이제 질문에 퍼펙트했던 순간 물어봤는데 우리 이범소리 씨는 네. 퍼펙트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요? 저는 사실 뭐 매 순간 퍼펙트하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런을 연습실에서 돌았을 때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서 그냥 막 울면서 그냥 해봤거든요. 근데 다들 같이 막 울어주고 너무 잘 함께 공감해줘가지고 그날 연습실 런이 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 감정 그대로 무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약간 저한테는 그래도 퍼펙트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쵸. 사실 우리 연습실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있죠. 같이 한 마음이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정작 공연 도중에는 각자 다른 배우들은 그 장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연습실에서 우리가 이제 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처럼 할 때 모두 다 지켜보니까 맞아요. 그 기운이 에너지가 있거든. 맞아요. 아 맞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 저희가 약간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세사쿠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4월은 너의 거짓말 팀이 많이 또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후기가 궁금해요. 정말 팀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벌써 팀워크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 얘기야. 내부인가요? 내부? 내부에 있는 사람이냐고. 그러게 누구 내부에 있거나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SNS에 많이 또 이런 언거를 한 적이 있나 보죠? 있지. 네네. 다들 막 많이 또 올리니까. 아 진짜? 그래 맞아. 저희 많이 또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원래는 저희가 어저께 공개하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테크 리허설 때문에 약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또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선물 계속 주고 그러니까 공기 많이 또 움직여라 계속 들으라는 듯이 그렇지. 이게 또 근데 그런 게 있다. 이게 많이 또 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또 움직이지 않고 너무 은둔형으로 있으면 그것만큼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없어. 제가 사기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안 된다고. 되지, 안 된다고.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잠깐 그 팀에 우리 홍기가 제일 선배라고. 예. 내가 오늘 한번 가야 되겠다. 앞장서. 도대체 홍기만이 또가 누구야?
대왕 마마 나슈. 어? 내가 아주 이러면서. 아... 자, 우리 5217님께서 우리 봄소리 씨. 나중에 홍기 씨, 봄소리 씨, 호이 이 셋 조합으로 함께 작품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행시켜. 아, 이거는 뭐 연습실 약간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 일단 공연장 자체가 시끄러울 거예요. 아, 아마도. 그렇지. 네. 근데 아까도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맞아요. 뭔가 작품 같이 하면 좋겠다. 언젠가 그런 너무나. 날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유세영님께서. 네, 4월은 너의 거짓말 뮤지컬은 초등학생도 관람 가능하네요. 좋다 좋아. 방학 때 초등학생 두 아이들과 같이 보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기요 홍기 씨. 네. 아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거 네. 좋다 좋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거 책 읽는 거야? 다시 읽어. 초등학생도 관람 가능한 거 거기만 다시 읽어. 자 그럼 너의 거짓말 뮤지컬은 초등학생도 관람 가능하네. 어 좋다 좋아. 그렇지. 방학 때. 됐어 거기까지. 잘했어 잘했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4월은 너의 거짓말 네. 이라는 요 제목을 가지고 팬분들이 줄여서 네. 사구라 네. 라고 부른다면서요. 약간 은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은어를 썼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캐릭터랑 이제 그 이름이랑 배우들 이름을 합치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원캐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더블 트리플까지도 네.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홍기 씨는 뭐야? 홍홍세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아니요. 홍세이 아니면 그냥 홍기 씨라고 아니 뭐 그렇게 하자면 홍세이고 네. 홍세이고 저는 보모리. 보모리? 네. 네. 어, 보모리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 아, 그렇죠. 네. 저희 막 K한테는 케오리 이러고 맞아요. 지소한테는 정오리 이랬어. 정오리라고 했나? 그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네. 맞아요. 네. 맞아. 자 횡걸님께서 네. 배우들이 고등학생 역할을 이제 하는데 학생 연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거나 신경 쓰신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하셨어요. 극 중에서 교복 맞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교복도 있고 저희 분장 선생님들이 네네. 저희를 위해서 참 이렇게 머리도 아주 귀엽게 막 컬러 맞아요. 꼬무줄 이런 거 막 해주시고 오빠도 막 해주고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맞아.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그런 게 있다. 너무 어려 보이게 하려고 너무 애들처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조금 과하면 사실 보는 사람도 그쵸? 불편하죠. 조금 이미 우리는 이미 알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냥 그 옷을 입고 무대 의상을 입고 조명을 맞아. 받고 그냥 뭐 이름을 이제 뭐 코세이나 카오리로 불려지는 순간 그냥 그렇게 봐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게 뭔가 어떤 장치를 너무 투머치하게 그래. 두면 맞아. 그게 오히려 약간 좀 초점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연출님께 기별 넣을게요. 오 예스. 주장 연출님 듣고 계시죠? 네. 의견 반영해 주세요. 우리 이미탁님께서 어머 홍기 씨 직접 읽어주세요. 아 홍기님 엄청 어려 보이시네요 오늘. 아역배우 시절 매직키드 봤을 때 얼굴이 보여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매직키드 마술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 근데 진짜 홍기 씨가 사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물론 제가 아니까 홍기 씨가 1년 365일 계속 관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맞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확실한 확실하죠. 확실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탄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홍기 씨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아 그래요? 또 이거 관리의 왕 아니십니까? 고문할지 또. 아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호영이 형이 관리하는 거를 정말 리스펙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홍기 씨, 난 타고난 거야. 아, 깜빡했어. 그럼. 아, 늘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아. 자, 전소영 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 봄소리 씨. 세월은 나만 두드려 맞았구나. 홍기 씨 미모 착하다 착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실 뭐 진짜 우리 이홍기 씨의 무대는 항상 네. 제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워낙에 뭐 가창력에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작품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도 몰래 왔어요. 오빠는 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네. 아유, 표 산다는 얘기도 해야지. 아, 표 그러니까. 표를 몰래. 그러니까.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제가 당연히 제가 두 분 공연할 때 보러 가겠지만 네. 이번에 슬쩍 한번 예,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예. 긴장된다. 그렇지. 긴장된다. 우리 미모보다 일품이라는 보이스 감상해야죠. 네. 홍기 씨의 보이스 라이브로 청해 볼 건데 어떤 곡을 들려 주실 건가요? 이게 제가 이 극에 가장 처음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 1막 1장. 아하.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야. 제목부터가 드라마다. 드라마죠. 이야기가 시작되네. 그렇죠. 자, 저희 같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난 걸까?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나의 피아노는 모든 소리를 잃었어. 예전의 나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모든 빛은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일 뿐. 나를 둘러싼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이렇게 홀로 견디고 있어. 어둡고 깊은 바다 끝에서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신 위에 살던 내 모든 시간이 어둡고 깊은 저 바다로 사라졌어. 했던 시간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의 손길 너머로 차갑게 미소 지을 뿐.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내게 준 그 모든 음악을 어둠에 갇힌 채 잃어버린 나니까.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미소뿐. 하지만 절대 보여준 적 없어. 그렇게 날 혼자 두고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나의 세상은 하얀 어둠으로 가득해. 다 잊고 싶어. 제발 도와줘. 이젠 벗어나고 싶어.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건 빛을 잃고 가득한 절망 속 멈춰버린 시간 차가운 바다로 다 사라져.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의 세상에 찬란한 빛들이 덧없이 사라져. 당신이란 감옥에 갇혀 살아 영원히. 야, 이게 굉장히 와. 어렵죠. 이게 막 어렵고 각자도. 이게 막 그러네요. 이게 막 격정적인 게 막 휘몰아치는 게 있네요. 이게 사실 원래 오케스트라와 이 중간 중간에 대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급하게 좀 MR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비는 구간도 많고.
야, 프리 템포가 좀 많아서. 세상에. 맞아요. 와, 우리 홍기 씨의 라이브로 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 앞부분에 베토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피아노 소나타 네. 그 부분이 맞아요. 바라바라바라바라 쾅쾅 이게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사람이 마음이 막 뭐가 이제 뭔지 알지? 갑자기 쾅쾅 할 때마다 마음이 휘몰아 치는 거야. 가는 거야, 이게. 와. 김소정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장난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몰입하기 있냐고요. 진짜 최고. 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매력이에요. 자, 이수정님께서. 네, 홍기 오빠 며칠 전 락페스티벌 공연에서 머리 흔드는 거 보고 왔는데 오늘은 뮤지컬 발성으로 소리 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우. 진짜. 사실 이게 노래하는 우리들은 좀 이제 알 수 있지만 사실 어쨌든 극명하게 소리를 내는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앞으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 글자 한 글자 더 잘 들리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게 우리가 좀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목 관리 잘 해야 돼 우리는. 맞아. 감사합니다. 정말. 자, 김명아님께서 라면 한 젓가락 먹다가 내려놓고 브라보를 외쳐요. 그렇지. 홍기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면 라면을 끊겠어요. 뮤지컬 보러 무조건 갑니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9193님께서 수박 화채처럼 시원한 라이브 청기 백기 내리고 홍기 올려. 감사합니다. 야, 진짜. 6118님께서 홍기님의 노래를 들으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려요. 특히 홍기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 20대 시절 제 청춘이 떠오르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청춘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는데 아니 청춘. 뭐 청춘 사실 이들 청춘이에요. 이들 아직까지도 그쵸. 청춘이야. 그러나 그쵸.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뭐 나이 대비 해서 뭔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예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 뭐 이런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학창 시절, 학창 시절에 맞아요. 예. 모든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 청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그냥 즐겨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청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네.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은 네. 고등학생 때도 우리 카오리나 코세이처럼 음악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열정이 혹시 있었던 학생들이었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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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친구였죠. 아, 저, 진짜요? 저는 고등학생 때 맨날 뮤지컬 영상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빠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신기했고 왜냐 항상 영상으로 보던 맞지, 보던 맞지, 사람이니까 맞지. 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엄청 무대를 갈망했기 때문에 막 영상도 많이 보고 따라하고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되게 그러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니까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즐겁고 작업하는 게 꿈 같고 너무 소중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데뷔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기인데. 진짜 아 그럼 고등학교 때 데뷔하기 전에도 이제 어쨌든 음악에 대한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너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연기를 잠시 쉬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혼자 이제 친구들이랑 다녔는데 주변에서 푸시를 좀 많이 해줬어요. 아, 야 너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내가 좀 한다고? 막 이러면서 예. 그때부터 막 제가 좋아하는 또 장르가 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락의 음악에 엄청 심취해서 머리를 계속 흔들고 다녔던. 그러니까 맞아. 네. 이게 사실 나의 어떠한 그 재능을 나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봤을 때 한 30% 정도만 생각하는데 맞아. 남들이 한 70, 80까지 네. 봐주면 내가 맞아, 그게 있나라고 맞아. 알아채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더 있거든요. 맞아,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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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지금 이걸 들어야 되는 걸 눈치를 챙겨야 돼요. 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파워타임 레드카페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에 이홍기, 이범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기 씨. 네. FT 아일랜드 정규 앨범 컴백. 아우.
세상에. 이게 언제 하죠? 7월 10일 날. 어, 미리. 내일 그리고 성공 개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어머나 어머나. 미리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봄소리 씨도 네. 건강하게 쭉 공연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 뭐 그냥 뭐 친정 집 놀러 온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랜만에 오빠 봐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계속 너무 그냥 저희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네. 텐션이 정말 올려져서 이게 뭔가 오늘 우리의 이 방송의 키워드는 성장. 성장. 네. 우리 봄소리 씨도 제가 봤을 때보다 성장. 저는 또 우리 홍기 씨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좀 이렇게 방송인으로서 아. 어떤 성장. 또 우리 홍기 씨는 뮤지컬 배우로서 아. 어떤 성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됐어. 자, 우리 구기현님께서 바이올린 배우는 우리 아이도 공연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꼭 보러 갈게요. 홍기 씨 사랑했었다 부르는 거 보고 너무 팬 됐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말 나온 김에 이용기, 유해승이 부른 사랑했었다 들려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해주세요. 네. 수요일도 끌어 올려. 잊지마 우리 헤어질 때 힘들던 그날의 인사를 에러 에러 에러